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2일입니다. 바깥으로는 천둥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겁을 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분들의 행동을 어떤 용어로 규정할 것인지, 법치 파괴, 문명 파괴, 또는 법률적으로 대역죄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역죄는 대명률에서 나오는 말이고, 영어로 하면은 하이 트리즌이 됩니다. 영어와 한자 용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대역죄, 큰 역모란 뜻이죠. 단순한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뒤엎겠다든지,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든지, 나라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짓밟는다든지 하는 게 대역죄입니다. 하이 트리전. 트리전은 역모란 뜻인데, 거기 하이가 붙으면 그게 대역죄죠. 이게 유럽에서도 왕을 죽인다든지 체제를 뒤엎는 것을 대역죄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역죄로 기록되고 응징당하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하는데, 요새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오히려 기세등등합니다. 참 가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세등등하니까 지지율이 또 올라갑니다.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대역죄를 방치하는 국민도 대역죄를 저지르는 거죠. 공모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 국가고 안전한 국가입니다. 안전한 국가인데 왜 이렇게 비상계엄령이나 필듯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를 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언론이 거기에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통계 믿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확진자 발표 무시하세요. 사망자를 보세요. 사망자. 사망자가 중요합니다. 확진자 1000명이 나와도 사망자 제로면은 그건 안전한 거 아닙니까? 확진자 1000명에 사망자 제로라면은 그 1000명은 다 치료가 됐다는 것이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계속 확진자에 집중해가지고 이 상황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사망자 통계가 중요합니다. 사망자 통계. 확진자는 잊으세요. 사망자만 보세요. 그러면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확진자 332명, 사망자가 제로입니다.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과 의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나 이 권력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망자 누계가 얼마냐? 309명입니다. 309명.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309명이면 세월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플러스 5명 정도입니다. 5명. 309명이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한 11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연간 독감 사망자가 약 2,400명인데, 2,400명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는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독감 유행한다고 결혼식 못하게 합니까? 독감 유행한다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전화번호 추적해가지고 강제 검사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이 정권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독재로 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제로. 치명률, 즉 치사율이죠. 치사율은 1.82%입니다. 세계 평균은 3.5%니까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사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입니다. 세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하룻밤 사이에 5,616명 사망했습니다. 확진자는 20만 명입니다. 늘었습니다. 자, 나라별로 한번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려면은 저 탱크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병 걸릴 일도 없고,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 가려면은 위험 부담은 있어야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사망자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723명이 죽었습니다. 새롭게 죽은 거죠. 그래서 누계가 17만 9,200명입니다. 두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031명이 죽었습니다. 누계 11만 3천명. 인도가 754명이 더 죽어서 5만 5,928명이 누적 사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는 coronaboard.kr에서 지금 파악한 겁니다. 확진자 수로는 러시아가 네 번째입니다. 근데 확진자 수로 다섯 번째에 오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한 3천만 남짓한데 사망자가 12,843명, 하루 사이에 225명이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페루입니다. 이것도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2천만 내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211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누계가 27,245명입니다. 지금 중남미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누적 확진자는 일곱 번째인데 어제 하룻밤 사이에 504명이 죽었습니다. 토탈이 59,610명 사망입니다. 여덟 번째도 콜롬비아입니다. 이것도 중남미 국가죠. 콜롬비아 385명이 새로 죽고 누계가 16,568명. 아홉 번째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한 곱이 넘겼다고 해도 하루에 25명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망자가 28,838명입니다. 스페인이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사망자가 2만 8천 명, 한국은 사망자가 그 10분의 1이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결혼식 금지했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는데요. 칠레, 52명이 새로 죽어서 누적 사망자 만 명입니다. 영국은 사망자가 없습니다만은 영국은 이 치사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14%나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요사이 많이 생기는데 누적 사망자가 3,580명. 파키스탄은 사망자가, 토탈 사망자가 6,219명. 이탈리아도 한 곱이 넘겼다고 하지만은 9명이 새로 죽어가지고 누적 사망자가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터키 하루 사이에 22명 죽었습니다. 누적 6,080명. 프랑스도 한 곱이 넘겼다고 하지만은 23명이 새로 죽어가지고 토탈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자마자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저 노르망디에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유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은 프랑스에서는 격리를 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관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프랑스도 사망자가,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이니까 한국의 100배입니다. 한국의 100배 되는 프랑스가 통제를 우리보다 훨씬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바보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생활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사생활 침해는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배려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서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도 하루 사이에 3명이 더 죽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9,328명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률이, 치사율이 높습니다. 치사율이 4%나 됩니다. 우리의 두 배입니다. 독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인구가 약 3억이나 되는 인도네시아는 사망자가 6,500명, 누적 사망자. 캐나다가 청정지역 같죠. 캐나다 하면은 그 자연, 그리고 미국만큼 넓은 국토에다가 뭐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니까 많이 안 걸릴 것 같죠. 캐나다도 하루 사이에 10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자가 한국보다 30배가 많은 9,064명입니다. 캐나다. 볼리비아 작은 나라인데도 누적 사망자 4,366명, 새로 61명이 죽었습니다.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우리하고 여러 가지 비교가 돼. 이스라엘도 누적 사망자는 인구가 약 800만이니까 한국의 한 뭡니까? 6분의 1 정도입니까? 얼마 안 되는데 809명이 죽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치사율이 낮습니다. 0.8%입니다. 스웨덴이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아예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길 것이다. 인간의 이 어떻게 보면 자연 승리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5,810명이 생겼습니다. 스웨덴 인구가 약 1천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5,810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 참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치사율이 6.8%나 됩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당하고 가장 잘 관리한 데입니다. 중국이 지금 누적 사망자가 4,636명이고 하루 사이에 아무도 안 죽었군요. 지금 확진자 증가율도 새로 생긴 확진자가 23명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다음에 벨기에 인구 한 천만 남짓하죠. 벨기에도 사망자가 9,985명, 약 만 명이나 됩니다. 벨기에.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하면은 네덜란드 국민들은 국민 평균 신장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남자 183cm. 여러 가지 점에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 6,195명입니다. 사망자. 네덜란드 인구가 얼마냐? 약 2천만 명입니다. 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 언론은 일본이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 아베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잘 극복한 나라입니다. 사망자 1,188명, 신규 확진자 1명이 늘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특정 집단을 지정해가지고 전화번호 추적한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일본. 어떻게 그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일본. 치사율도 매우 낮습니다. 일본은. 1.9%입니다. 일본이 방역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믿지 않아야 됩니다. 싱가포르가 인구가 한 600만인데 사망자가 2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확진자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싱가포르야말로 사망률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의 선진된 의료체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스 같으면 내륙에 있어가지고 또 스위스는 국경통제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EU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망자가 2,000명이나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아프가니스탄 사망자 1,385명. 여기는 아마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팔, 저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의 사망자, 누적 사망자는 137명. 여기 네팔 인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 3천만 명 됩니다.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스트리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쾌적한 도시 1등으로 항상 꼽히는 그 나라에서도 사망자, 오스트리아 인구가 9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망자가 우리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730명입니다. 730명. 호주, 서민대 누적 사망자가 485명.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적은 편이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그럼 한국은 어디냐? 한국은 지금 이 랭킹에서, 이 랭킹은 쭉 확진자로 랭킹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76등입니다. 76등. 309명 사망, 확진자 17,000명, 그리고 치사율 1.8%.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독재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노르웨이.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데 264명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게 통계가 참 잘 잡히지 않습니다. 특이한 나라로 치면은 핀란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핀란드가 인구가 한 5,600만 명 되죠, 아마. 334명 사망자 우리하고 같습니다. 334명. 인구 비례로는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죽었습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도.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1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124명이나 됩니다. 홍콩이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인데 사망자 75명. 치사율은 1.6%로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에 집중해가지고 사망자가 한 사람도 안 생겼으면은 잘했다. 우리 모두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신문만 펴면은 300명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믿고 확진자는 잊으세요. 사망자 통계를 보세요. 감사합니다.